봐도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학교 분겠잖아요. 봐도 돼요.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침부터 막 염색하고 싶다고. 결국 식용 스프레이를 대갈통에 바르고 왔어요. 예? 야 어차피 탈세를 못할 거면 저 집에 있는데 어차피 안 쓰잖아요. 나. 머리에 식용 스프레이 첫 뿌리고 온 사람 처음 봤어. 식용인지 몰랐어요. 죄송해요. 한번 보자. 왔다 달려나가. 오늘의 먹방은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치밥 먹방입니다. 치밥을 개발하기 위해서 배민에 파는 모든 치킨을 치밥을 다 먹어봤어요. 어릴 때부터 뭔가 도전 욕구가 강했어. 어릴 때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가면은 삼겹살, 라면 뭐 이런 거 하잖아. 너무 많이 산 거라. 그럼 뭔가 이 삼겹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아차! 유레카! 보쌈 할 때 그런 된장, 쌈장 이런 걸 막 넣더라고. 물에 삶아가지고 된장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. 삼겹살을? 응, 쌈장을 싹 넣어서 이제 끓여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었다. 아이 그라 지네. 물론 친구한테 욕 개끓듯이 얻어먹었어. 니한테만 맛있겠지. 계란라면이라고 있어요. 라면에 이 계란은 왜 한 번밖에 못 먹을까? 아침에 라면 5개를 끓이는데 계란 25개를 한번 다 넣어봤어. 개발 맞아요. 솔직히 말하세요.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애들의 시식평이 뭐냐, 너무 비려서 똥꾸녕에 라면 이렇게 돌 20년에 걸쳐서 한 개 성공했습니다. 이 치밥 진짜 히트다. 아 이게 지금 성공한 치밥이야? 저 치밥 이제 레시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지코바입니다. 예. 지코바는 어쨌든 치밥의 근본인데 와 미쳤죠. 지코바 순살 그냥 뭐 치밥계에 그냥 요거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사실. 네. 치밥 먹기 전에 50% 정도 걷어내야 되는 거 아시죠?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걷어내야 돼서요. 아 걷어내는 거예요? 그거 저도 하나 걷어주시죠. 떡 하나. 떡 먹었다. 치밥 레시피. 아 이거 사실 공개 안 하려고 했어요. 저 그냥 이걸로 지코바랑 결연 맺어서 공코바 치킨 만들려고 했거든요.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저 혼자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. 뭐 별게 아닙니다. 그냥 치밥에 딱 한 개만 더 넣으면 돼요. 왜? 바로 이 친구입니다. 특급 비법. 와 미쳤어. 아, 지금 그러세요? 아 셀라 정말 진짜 아프다. 시끄럽고 김 갖고 온다. 네. 뭘 하재? 진짜 뭐 하재? 아 너네 먹어보면 싹빠한다니까. 입에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진짜 인정된 거죠. 핵심은 마요네즈랑 계란이랑 고구마 요거 세 개가 들어가야 돼. 요렇게 요만한 사이즈에 계란 하나 통째로 들어가 있고 고구마 샐러드 들어있는 게 파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샀어? 괴식대첩 아니라고요! 완전 그냥 개밥 만들기잖아 이거는. 자 일단 치킨을 잘게 잘게 썰어줘. 탄생비와 말씀드리게요. 편의점에 이게 치밥 먹고 싶은데 네. 마요네즈 사러 갔는데 네. 마요네즈가 6,000원인 거야. 근데 옆에 이 에그 마요가 2,000원인 거야. 저것도 마요. 이것도 에그 마요. 하긴 마요! 옆에 고구마가 물더라고. 아... 근데 고구마까지 같이 넣어서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. 아 근데 상상이 안 가는데 그 조합이? 네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맛있으면 맛있는 건데 저는 공감이 안 가서 그래요 여러분. 친구한테 한 명 딱 먹여줬어. 솔직한 현실 반응. 집 팔아서 대출 받아온대. 이거 먹으려고. 나랑 사업하자고. 아 이걸 내자고. 그래 김 없는 거 선 넘는 거 하시는데 이거는 아이 설마 김 없겠습니까. 자 이제 우리 오늘의 주인공 들어갑니다. 오늘의 주인공 간다 일단.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이걸 공감 못하네. 난 냄새 맡아. 얘는 좋네. 그래 에그 마요는 아니, 그냥 먹어도 맛있다. 얘는 좋은데 얘가 왜 들어가냐고. 자 이렇게 에그 마요 넣어요. 여기 계란찜 같냐? 와 이거 진짜 미쳤다. 야 리얼 개 개밥. 여기다가 밥 바로 들어간다. 이야 정말 와, 개밥. 이거 비빌 공간도 부족해. 비주얼 치기죠. 와 치킨 나오니까 좀 예쁜 것 같기도 하고. 역시 사람이 화를 내면 안 돼. 조용해!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. 야 봐라 그 한솥도시락 비주얼 아이가. 샐러드가 없으니까 맛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에. 이따 먹어줘. 진짜 맛있다. 어딜 봐서 맛있겠습니까? 이거 보세요. 보고 딱 느낀 거 댓글로 바로 적어줘. 아니 지코죽 아 지코죽 괜찮아. 맛만 좀 죽이든 밥이든 면이든 어때. 아 일단 제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. 오케이. 제가 아는 그 맛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. 또 연기한다. 아 질린다 질려 진짜. 아 진짜 연기 극악해. 야 먹어봐. 먹어보고 맛없으면 내가 진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진짜. 아니 진짜 맛없으면 뭐 해줄래? 지코바 치킨 다섯 개. 오케이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 대신 개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지? 맛있지? 진짜 맛있지? 이거 왜 샐러드 맛이 안 나지? 너무 맛있다니까 이게 고구마가 싹 배가지고. 개밥이라는 사람 나와. 야 개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 맛있어요 진짜로. 뭐라 해야 돼? 원래 지코바는 부드러움이 부족했다 하면 여기 부드러움이 그냥 몰빵으로 들어간 느낌. 그러니까 로제 치밥인 거지. 로제 치밥 같네. 진짜 로제 치밥이라니까요. 형은 개 맛있는데요? 원래 지코바 치킨이 불닭볶음면이었다? 이건 로제 불닭볶음면인 거예요. 진짜 개 맛있다. 진짜 맛있다니까. 발을 동동 굴리잖아. 야 아니 진짜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. 난 치밥 중에 이거 이길 거 떠고 본다 진짜. 그냥 사업하자.
하자. 아,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. 진짜 한 번만 해보세요. 이거를 김호동 선생님이 했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걸 이경규 선생님이 했어야. 이게 전 국민 입맛을 다 아는데 왜 네가 해가지고. 그러니까 왜 내 머릿속에 이 생각이 났을까? 어? 왜 이렇게 왜 이게 맛있지? 진짜 이거 먹어보고 친구들한테 다 소문 좀 내보세요. 공코바 치밥이라고 제가 예, 이름 붙이겠습니다. 맛있지? 아 야,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마이무라 마이무라 진짜 살찌는 거 다 때려 갖다 박았는데 맛없을 수가 없지. 싸먹어야지. 김에다가 이야 해가지고 응. 아 예쁘게 먹을 필요도 없다. 자 똑같이 배운 대로 이렇게 먹으면 돼요, 쌤? 네. 그리고 이게 풀지 말고 제일 매운 맛으로 시켜서 해야 돼요. 왜냐면 아니면 느끼해요. 이거 제일 매운 맛이에요? 제가 개 맵째린 거 아시죠 여러분? 하나도 안 매워요. 진짜 매운 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. 아 이거 좀 유명해지면 좋겠다. 그리고 유명해졌을 때 공대생 붙고 뒤에 피처링으로 공비대한 붙으면 좋겠다. 어떤 음식이랑 비슷하냐고? 찾기가 너무 힘든데? 없어서 좋다니까? 없어서 색다르다니까? 뭔지 모르겠어. 와 가까이서 먹는 거 보여주고 싶다. 너무 멀다. 카메라 왜 이렇게 맛없게 나오냐. 비싼 렌즈에 힘을 보여줄게. 얘들아 좀만 기다려. 눈빛이다 야. 야 화질 훨씬 좋아지지 않았냐? 와. 야 화질 좋다 이거. 진짜 맛있지? 응 내 숟가락이 없어졌어. 야 얘 진짜 악질이다. 와 지원장 물라고 숟가락까지 숨겼어. 죄송합니다. 와 내가 옆에 봉지에 놔둬놓고 야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. 나 순간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뭔지? 진짜 그 내가 잘못한 건가? 응. 내가 안 숨겼는데 어? 내가 숨겼나? 자 많이 먹으세요 이제. 네. 아, 너무 맛있어요.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. 대한민국 역대 최강이 될 치밥 레시피 알려드렸는데 합격. 누구나 따라하셔서 영상 올려서도 되고 심지어 뭐 네. 공중파 제 허락 안 받고 그냥 막 갖다 쓰셔도 됩니다. 허락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. 예.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이거 한 번씩 꼭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. 제발 진짜 여러분들도 먹어보시고 맛있으면 주변 분들한테도 꼭 한번 먹어보라.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.